아빠, 분자가 뭐예요? 분자는 원자들이 만나 한 그룹이 되는 거란다. 그럼 분모는 뭐예요?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웃짤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등 좀 긁어줄래? 그래, 어디가 가려운데? 브라질. 혹시 이과분들, 뉴턴의 제2법칙이 뭔가요?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제2법칙 아님? 아. 차도 없이 카카오택시 시작한 기영이. 오빠, 아까 내가 왜 화냈는지 진짜 몰라? 알아. 안다고? 내가 왜 화냈는데? 아는데 말하고 싶진 않아. 뭔데? 안다며. 말해봐. 아니야, 그냥. 말하라고. 넌 내가 왜 말하고 싶지 않은지 몰라. 34살 코인 덕에 드디어 대기업에서 퇴사합니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업무 중 지속적인 핸드폰 사용, 재택근무 중 자리 비움으로 인한 업무 태만으로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출근 메들리. 일어나 일어나 일하러 가야 돼. 5분만 더 자, 5분만 더 자. 정말 진짜로 정말 진짜로 회사 가기 싫어. 아가, 고기 언제 먹을래? 다른 남자가 고기 사준대도 가지마. 오빠는 한우 사준다. 오빠, 나 힌두교로 개종해서 소고기 못 먹. 미안. 오빠한테 거짓말 치면 혼나요. 예, झूठ नहीं है. मैं गोमांस नहीं खाता. 그림 퀄리티를 높여주세요. 속보. 짤동대학교 김이왕 기말고사 폐지 검토. 김이왕이 누구고? 나. 손이 여기서 죽었네. 항공모함은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너 같은 놈 만드는데도 열 달은 걸리는 거 보면 감이 오지 않니? 여보, 나 할 말 있어. 무슨 일이야? 뭔데? 나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버렸어. 헐. 미안. 당신이 실력 있는 불임 전문이라는 건 나도 정말 자랑스럽지만 이런 농담 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어릴 적부터 인성이 남달랐네. 오늘이 공책 마지막 장을 쓰는 날이다. 기분이 째진다. 우와앙. 너 버리고 겁나 귀여운 공책으로 갈아탈 뻔임. 잘가. 넌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겠지? 얼 좋다. 캡사이신. 상대가 진도가 너무 빠른데 말해야 될까? 난 느린 게 좋은데. 말해 무조건. 연애는 맞춰가는 게 아니라 양보해가는 거임. 이거 이해 못해준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고. 하, 알겠다. 교수님께 메일 보내봐야겠다. 고마워. 또 나만 진심이었지. 본인 유학 시절 불란서 백인 아저씨가 반겨준 썰. 유학 시절 하굣길에 오토바이 끌고 힘겹게 계단 올라가시는 백인 아저씨 도와드림. 아저씨가 자기 가족도 아시아에서 왔다며 반가워하심. 사진 보여주셨는데 시바견이었음. 일본에서 출시된 프링글스. 161cm. 내 키보다 크네.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개웃김. 요즘 자꾸 돈 툭툭 던지는 아재들 때문에 짜증났는데 오늘 출근하니까 계산대 뒤쪽에 선풍기 달아놨더라. 더워서 틀어놨는데 아재들 와서 또 담배 달라면서 지폐 툭 던지는데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서 지가 다시 주워야 돼. 개꿀. 오늘만 벌써 3명 걸렸음. 이거는 AABA의 형식으로 예를 들면 가실이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거 하나만 다른 건데 누가 다른 작품으로 예 들어줄 사람? 너 나와. 아니 진짜 토끼가 날 물었다니까? 이만한 토끼가 날 물었다고.
나는 녹지 않는 얼음으로 당신을 조각해서 두 팔로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내 미련함을 탓해도 돼요. 가슴이 시려워도 나는 기쁠 거예요. 녹지 않는 얼음이면 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차갑진 않을 때 다행이네. 열역하게 망령 같은 세기. 반정부 발견. GS25에서 판 계란은 정부의 적. 야, 돈 관리 어플 너 좀 너무해. 돈 왔다고 막 쓰다가는 벚꽃만 엔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 오늘 낮에 우리 집 계랑 맞똥쌈.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문 열고 똥 쌌거든. 근데 보더니 지도지 화장실 가서 똥 쌈. 열심히 힘주고 있는 표정. 아는 형이 트렁크 팬티 길이가 꽤 길고 디자인도 반바지 같아서 그거 입고 슈퍼를 갔더니 아줌마가 눈치를 못 채더래. 그래서 그대로 당구장 놓았다가 술도 한 잔 먹고 집에 왔더니 어머님께서 너 반스만 입고 다닌다고 슈퍼 아줌마가 걱정하더라 라고. 황사가 심한 날에는 연어를 먹자. 연어의 기름기, 특히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기관지에 침투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연어는 맛있으니까. 3,4조는 내일 토론 문이 아직 안 들어왔어. 연락해서 빨리 보내주라고 전해줘. 3조 냈는데? 내가 보냈는데? 기본적인 거 빠져서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연락 못 들었구나. 아니 그니까 그 부분만 해서 다시 보냈다고. 조언이 누구인지 그런 거 다시 보내라며? 그래서 그 시점에 보냈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누구야? 미안하다 마희야. 나 옥절동 교수야. 통통통통 이게 좋네요 라고 했지만 수박 고르기는 셀프입니다. 사실은 직원도 잘 몰라요. 그동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교지에 실린 넥을 보는데 나 돌았나봐.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셨어요? 저는 3학년 2반 김땡땡이에요. 교장 선생님 저희가 인사를 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웃어주세요. 웃지 않으시면 인사하기 싫어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우리 집 토끼랑 엄마랑 싸움난. 싸움 발단. 임영웅 브로마이드 갉아먹은 우리 토끼. 싸움 피해자. 안방에서 임영웅 영상 보던 우리 엄마. 싸움 부추긴 사람. 토끼 안 말리고 신나게 사진 찍던 우리 아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